이게 그 서울에 두 개 풀렸을 때 저희 회사에서 두 개 다 산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초소형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대표 박지필입니다. 초소형 인공위성이 뭔지? 초소형 인공위성은요, 한 요 정도 크기의 소형 인공위성이고요.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조그마한 위성으로도 우주 임무를 거뜬히 수행을 할 수가 있어서 요즘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새로운 우주 기술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아주 많은 초소형 위성을 우주에 띄워가지고 위성망을 구축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. 그래서 그런 위성망을 사용을 해서 지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.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? 원래는 저는 우주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일단 자기가 만든 게 우주로 나간다는 경험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경험이잖아요. 그래서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날리고 싶다. 초소형 인공위성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작으면은 이제 좀 빨리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. 핵심 역량이 있다면? 핵심 기술은 그 위성이 이제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고 그 이 우주 임무를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제일 큰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각 연구를 했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경험이 많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우주 쪽 기술을 다루다 보니까 장비들이 좀 예민하기도 하고 부피도 크고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저희 이제 기프트카를 받고 나서 그 차를 활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해지고 네, 훨씬 좋죠. 저희 사이에서는 하는 말이 이제 한 번에 되면 뭔가 이상하다. 오히려 실패에 더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. 그 이제 실패를 여러 번 겪다가 마지막에 딱 성공하는 과정을 자체를 이제 좀 많이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. 성공의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웬만하면은 저는 하고 싶은 건 한 번 해보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본격 우주기술 방송 스페이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주기술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해보고 싶어서 그냥 바로 그냥 뛰어들었고 그냥 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. 하고 싶으면 무조건 일단 한다. 원래 만들었던 위성이 지금 네덜란드 발사로 대기하러 가 있고요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곧 발사라서. 네. 12월 내에 발사 앞두고 시험 보는 사람처럼 이제 곧 답안지가 공개가 될 텐데 좀 떨리기도 하고요. 시원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. 저희는 어찌 보면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무모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다.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허황된 꿈이 아니라.